나오면 되겠냐? 자, 일단 그 역대급 경기를 마친 두 희망들을 지금, 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뭐 오자마자 뭐 경기 끝나자마자 저희가 와서 또 팬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 그 팬들이 환호들 다 들었어요? 자, 와, 오늘 경기 중 역대급이었거든요 지금. 이건 환호 오늘, 자체는 오늘 경기뿐이 아니라 아니 서브 프로레슬링 사상 역대급이 아니었나? 아, 몇 명이 울었어 진짜로. 남자들 나도 울었어요. 준비하다가 오빠. 일단 그 수제자 노지심의 수제자 김민호가 노지심의 벨트를 물려받았다. 물려받은 게 아니라 다시 획득을 했다. 야, 이거 자체가 아, 굉장한 또 상징성을 네, 갖게 되는 거고. 자, 황포석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만족스러운 시합이 아니었어요. 와, 정말 제가 준비한 것만큼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직도 많다. 네, 준비한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없었어요. 김민호 선수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인데 살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파워는 여전히 그런 거 보여주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이런 체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실제로 지금 체중이 10kg 감량하고 체중이 지금 10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 10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 지금 웨이트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아, 그래서 몸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아, 뭐 여기 철가상 있는 거는 아까 경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 지금 뭐 스승의 벨트를 어쨌든 획득을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극동 챔피언에 이제 올라서 한국의 명실공히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한국 프로레슬링 발전 시켜 나갈 건지 좀. 일단은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조경 한국 최고의 테크니션 조경우랑 저 그리고 요즘 차세대 주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것에서 저희 한국 레슬링의 그 영에서 가치를 좀 더 높여서 세계 무대와 겨줄 수 있는 좀 그런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볼 수 있겠죠? 여기 다 죽어가는 조경우 선수도 이제 잠깐 본인대 있던 수완턴이 다시 링 밖에서 진짜 매트리스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뛸 줄 알았어요 사실. 초반에 조금 김 선배가 좀 체중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좀 해볼만 하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파워가 엄청 났고요. 그렇죠. 그래도 좀 잘 이제 노리줄이 빠져나와서 이제 찬스 잡았을 때 거기서 좀 고민했어요. 이제 원래 크로스바디를 할까 매트가 없어갖고 이거 크로스바디를 할까 그냥 점프해서 더블 엑스 핸들이나 할까 그래서 팬들이 기다렸던 건 그런 거고 팬들이 가장 원했던 건 수완턴이니까 아니 둘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둘이 또 의외로 잘 맞았어요. 조경호 네, 우리 환호 가수 우리 정석 두 분이 오늘 경기를 한 게 사실 저희도 막 중계를 하셨지만 거의 글로벌 자, 수준이었어요 오늘 진짜로 국제 프로레슬링 막 우리 강석우 스토리까지 있었던 그런 경기고 9월달에 친구 그러니까 선후배긴 하지만 동갑내기 친구기도 한데 적으로는 정말 잘 어울리더라 막 이런 평가도 저희가 내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바우스 계속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을 했어요? 이양포 경기 상태가 허락하면 저는 자신 조경호 선수는 자신 있나요? 일단 네, 제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종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이제 부득이하게 부상 부위가 좀 더 터지면서 잘 안 될 뻔했어요 시합도.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김민호라는 선배, 김민호라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진 거니까 더 이상 할 말 없고 다음 시합 때나 그 다음 때나 언제든지 빼볼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면 언제든지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부모님들이 왔어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극적인 포옹.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아까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네. 아,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0년간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로 떠나서 제가 겪었던 부모님께서 겪었던 일들을 당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정 그리고 친구에 대한 감정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감정 여러 감정이 그런 것들이 다 붙여서 저도 알 수 있게 됐거든요. 멋있었어요. 조경호도 반면 조경호는 아, 여성 팬들이 수신호를 보냈어요. 끝나고 뭘 하자는 신호. 끝나고 이거 하던데? 여성 팬들에게 한마디. 여성 팬들에게. 아, 야 얘 멋있는 거 안 물어봐. 얘가 불렀잖아. 어차피 챔피언은 뭐 조경호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건방졌던 거. 이렇게 이렇게? 네네. 얘 좀 사진 찍을게. 백 한번 내줘. 좀 버티고 싸웠던 것도 보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버티고 한국에서 해버렸던 그 어떤 순간들이 떠오르고 보내서 뭐 타단체는 타단체지만 엄청나게 보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국 프로레슬링 연맹 시합에서 젊은 선수 둘이서 타이틀전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게 되게 좀 뜻깊었고요. 시합 끝나고도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왔는데 이제 뭐 시작이지만 조금의 한 걸음 올라가는 시작의 일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친구 된 것도 되게 축하하고 좀 분하기도 했고. 아, 예. 아, 뺏어야겠네 이제. 그러니까 뺏는 도망가고 뺏고 이런 네. 좀 과정이 또. 아, 도망은 가지 않는다. 물리쳐 주마. 아, 일단 내가 경기 중에 이왕표 아저씨랑 노지진 아저씨 표정을 계속 봤단 말이야. 계속 봤어요. 네. 왕표 아저씨 얼굴이 뭐 흔들렸어. 아니 내가 감동받은 감동받은 아 뿌듯하다. 중간에 내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하게 됐잖아. 링사이드 진짜 그 이왕표 노지진 선생님의 정말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김민호 선수 나갈 때 노지심 선수가 나가면서 약간 울먹울먹 하시 같이 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네. 이따 한번 안아드리세요 스승님인데. 그러니까 네. 밥 써야 돼. 자 메이드 인 코리아 경기로 5성급 경기 뽑아낸 두 선수 였습니다. 아 멜저가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멜저가 우승 주러 왔어요. 자, 두 사람 뭐 마지막 뭐 할 말.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그 다음 시합 10월에 전국투어 있다는데 뭐 아 10월? 네, 좀 아직 깁니다. 아직 5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그동안 제 몸 관리 잘해갖고 좀 회복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민호도 이제 챔피언으로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거니까. 10월 둘이 리매치 가능합니까? 리매치 해야죠. 아 정말? 아 이거 가야죠. 그거 보러 가야겠네요. 가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야. 리매치 해야죠. 자 그리고 또 시호 선수도 이제 합류했는데 합류라고 하기는 아 이번에는 좀 용병이 프리로 이제 하는 프리에서 느낌으로 이제 섭외를 일단 지금 프리라고 해서 좀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이제 프리로서 제가 컨택을 한 건데 뭐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반응이 좋아서 지금 네. 레귤러로 정식적으로 될 어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죠. 좋네요. 젊은 피들 응원합니다 정말. 아니, 한국 선수들이 네. 이게 경기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하면서 더 늘어나는 네. 그게 다 보여요 진짜. 정말 뭐 이건 뭐 만점짜리 경기였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가 부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팬들 미국 레슬링만 보던 팬들의 눈높이랑 점점 접점이 맞아가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김성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김성수 대표님이 한 8번 나온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카메라 보고 여러분 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